자, 여러분, 또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여기는 꽃날의 다육입니다. 꽃날의 다육은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고양대로 1643번 길 33원흥 꽃 도매단지 내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소리가 자꾸 커졌다 작아졌다 하죠. 제가 고개를 계속 돌리면서 어디에 다육이가 뭐가 있나 이렇게 보느라고 그렇습니다. 지난 토요일 날 소개해드렸던 다육들 같이 보고 오시고요. 화분 궁금하신 분들, 자리 빼기 다육이 궁금하신 분들은 토요일 영상 꼭 참고해서 여러분들 구매 결정하셔요. 자, 이번 시간 첫 번째로 소개를 무엇부터 해드릴까 하다가 여러분들 완전 왕대품 다육이가 들어왔어요. 자, 엘샤부터 소개해드릴게요. 첫 번째로 소개해드리는 요 다육은 엘샤 철화 17만원입니다. 아 몰라! 17만원 어떡해! 요건 여러분들, 자, 제가 이제 뒤로 가면 진짜 착한 가격들, 좋은 가격에서 다육이 소개해드릴 건데, 완전 매니아님들의 마음을 설레게 할 대품 엘샤가 와서 그래요. 포트 사이즈 18cm 포트에 엘샤가 쌩얼이 이렇게 터져 있으면서도, 여기 보세요. 쌩얼이 이렇게 중간중간 터져 있는데, 완전 화분을 가득 메우는 거대한 철화잖아요. 이렇게 귀한 녀석들이, 이렇게 사이즈 큰 녀석들은 어디서 만나기가 어려워요. 엘샤 같은 경우에는 대체로 성장도 좀 성장세도 좋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요 아가는 가져가시면 이제 물론 이제 요거는 초보 다육맘이 막 도전하기는 어렵잖아요. 매니아님 가져가실 텐데 매니아님 너무 쬐끄만 데다가 식재하지 마시고요. 토요일날 제가 소개해드렸던 5만원 대품 큰 화분에다 얘 하나 딱 심어 놓으면 얘가 그 자리를 뱅글뱅글 돌면서 더 크면 얼마나 멋있겠어요. 또 가을 되면 색감 정말 환상적으로 예쁘겠죠? 아마 키핑장에서 다육이 키우시는 분들 계시다면 이게 엘샤야. 이렇게 큰 엘샤 대품 내가 철화를 키우고 있어. 라고 하면 아마 여러분들 키핑장에 얼굴마담 정도 할수 있을 그런 아가들 지금 갖고 왔습니다. 엘샤 철화 17만원이고요. 포트 사이즈 18cm 포트 식재가 되어 있습니다. 쌩얼이 간간이 터져 있어서 요 녀석들 시그니처가 지금 자기 명찰이 되는 쌩얼들이 지금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엘샤 철화 17만원. 답대, 말이 너무 빨리 하니까 그렇지. 아, 제가요, 이게 신나면 말이 멈추질 않아요. 계속 나옵니다. 엘샤 철화는 17만원 소개해드립니다. 러블리 로즈 5,000원 소개해드릴 거예요. 러블리 로즈. 여러분들, 제가 러블리 로즈가 얼굴이 몇 개예요? 라고 말씀은 못 드려요. 왜냐면 두 개도 있고 세 개도 있고, 요 녀석들이 지금 크게 크면서 워낙 자기 개성대로 컸기 때문에, 자, 우선은 얘는 얼굴 하나예요. 그런데 또 이제 보시면서, 나는 얼굴 하나가 좋은데 새끼가 달려갖고 얼굴이 작아요. 또 이렇게 하시면 안 되는데 어떡하지? 자, 상공에서 보면 요래요. 자, 요 러블리 로즈는 얼큰이 러블리 로즈에다가 목대 굵기가 1cm 정도 되는 목대 굵기를 갖고 있죠. 사이즈가 굉장히 좋습니다. 포트 사이즈는 10cm 포트 식재가 되어 있고요. 목대는 대략 한 4, 5cm 정도 목대가 나왔네요. 요 녀석들 보시면 얼굴이 크면 어때요? 여러분들 체력이 좋아서 새끼를 달아줘요. 그렇다 보니까 간혹 가다가 옆에서 새끼 다는 녀석들이 있어요. 그러면 엄마 얼굴이 어떻게 되겠어요? 조금 작아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새끼를 하나 혹은 두개 정도 키우는 녀석들이 함께 갈수 있으니까 구매하실 때 참고하세요. 상공에서 보면 이런 모습 하고 있습니다. 러블리 로즈는 개당 가격 5,000원이에요. 사실 러블리 로즈를 크게 키우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시면은 합식하지 마시고요. 요런 애들은 그냥 혼자 키우세요. 하나만.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번의 성공의 경험을 가지고 그 다음에 내가 또 러블리 로즈를 크게 키우고 싶다면 요런 애들을 각각 화분에다 크게 키운 다음에 나중에 한꺼번에 모아 심기를 하시면 되는데, 그러면 다시 또 얼굴 작아져요. 이건 당연한 거예요. 밑에서 화분에서 영양을 경쟁하고 햇볕과 공간을 경쟁하면서 크기 때문에 작게 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는 내가 크게 키우고 싶다. 하나만 심으시면 됩니다. 러블리 로즈 가격 5,000원 소개해드립니다. 레드베리 6,000원 소개해드립니다. 어머, 어떡해. 우리 사장님 3,000원짜리 포장하다 지치셨나 보다. 6,000원이 왔네? 근데 여러분들, 제가 3,000원 그 레드베리, 러블리 로즈 왜 나와? 3,000원 레드베리 제가 소개해드렸을 때 어땠어요? 이거보다 밥이 작았나요? 그 3,000원짜리 두 포트 합식하면은 요 정도, 요거보다 조금 더 작지 않습니까? 어머, 세상에. 자, 요 레드베리 6,000원. 포트 사이즈 10cm가 조금 넘는 포트 사이즈인데, 보통 레드베리는 여러분들 한 몸이라기보다는 이게 합식이 되어 있을 가능성 높으니까 뽑아봤더니 다른 각몸이야. 당황스러워 하지 마시고요. 보통은 다 합식이에요. 자, 레드베리가 한 몸인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진짜 많이 오래 묵어가지고 목대가 쑥 올라오면 그런 애들은 가격대가 착하게 할 수가 없어요. 특히 철화 같은 애들, 그런 애들은 이제 뭐야, 이게 이제 한 몸일 가능성이 높죠. 근데 요렇게 요런 아가들을 여러분들 같이 심어 놓은 합식일 수 있습니다. 레드베리.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 딱두 포트
정도만 구매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 보세요. 너무 잘 키웠죠? 아, 어떻게 이렇게 잘 키웠어? 레드베리 제가 많이 만나봤지만 얼굴 하나에다가 새끼를 이렇게 잘 날고 있는 녀석들 진짜 처음 봤어. 요번에. 저도 지금 키핑장에서 저는 3,000원짜리 사서 다섯 포트 해갖고 키우잖아요. 너무 잘 커. 제가 어떻게 했어요? 그거 흙 안 털고 그냥 넣었잖아요. 너무 잘 커. 그러니까 여러분들 내가 다육이를 분갈이 해서 활착하는데 진짜 시간도 오래 걸리고 너무 스트레스예요. 그러면 분갈이 방법을 흙을 그냥 팍팍팍 털어갖고 뿌리가 다 드러나게 먹어 씻다시피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한 번만이라도 그대로 옮겨보세요. 그러면 알고는 계셔야죠. 아, 내가 얘를 흙을 다 덜 털었어. 그러면은 관수를 할 때 조금 조심해주고 햇볕도 조금 더 많이 줘야 된다라는 것만 생각을 하시고 그렇게 한번 키워보세요. 그런 다음에 비교 한번 해보세요. 아, 그랬을 때 아, 내가 자신 없는 애들은 그렇게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 꼭 드실 거예요. 너무 잘 크고 있거든요. 물론 다육이는 1년 이상 키워봐야 되긴 합니다. 포트 사이즈 10cm 제가 레드베리 요 녀석 가격은 6,000원 소개해드립니다. 다음은 취솔송 5,000원 소개해드리는데 우리 취솔 어머 어떡해 세상에 취솔송 여러분들 꽃 보셨어요? 근데 요 녀석들 지금 벌써 꽃 피고 나서 씨앗 맺히고 있네. 이렇게 자가 수정돼요. 갖고 취솔송 씨앗 여러분들 뿌리면 새끼들 그냥 뽀글뽀글 올라오죠. 아우, 근데 진짜 키우기 힘들어요. 그냥 요거 사서 키우는 게 더 낫더라고요. 시간 진짜 오래 걸려. 색감이 약간 핑크가 들어간 거는 색을 인공적으로 뺀 거예요. 근데 나중에 여러분들 그냥 요거 그냥 자연스럽게 없어지면서 예쁘게 커요. 취솔송도 약간 보라로 물은 들어요. 햇볕 조금 많이 보여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취솔송을 뭐 그대로 키워도 예쁘다 하시는 분들 계시고요. 저는 안 예뻤어요. 그대로 키우니까 가지가 막 아래로 막 늘어지는데 희말대기가 없이 막 축축 쳐지니까 너무 이상하더라고요. 그리고 요런 종류 애들은요. 요렇게 엽액이라고 해가지고 요렇게 이제 그 할아버지들 왜 백발 코수염 같은 요런 애들이 나와요. 이거 다른 거 아니니까 안 떼내셔도 돼요. 네, 오래 먹을수록 여기 많이 나와요. 그래갖고 막 이렇게 하얗지 아래로 축축 처지니 그래서 저는 별로여갖고 중간중간 적심하면서 아담하고 그냥 풍성한 수영으로 저는 키우는 게 좋더라고요. 그건 완전 개인의 취향이에요. 취솔송은 5,000원 소개해드리고요. 그러면 애기 파랑새가 왔습니다. 오, 예쁘다. 근데 얘는 아니 얘는 분명히 파랑새인데 어때 이렇게 콜로라타이 느낌이 진짜 강하냐? 파랑새가 보통은 여러분들 데스매치아처럼 입장이 살짝 얇으면서 그런 느낌이 있는데 요 파랑새는요 콜로라타처럼 엽성이 도톰하면서도 각이 확실하게 갖고 있어요. 오 잘생겼습니다. 제가 지금 우리 파랑새 엄마 아빠 이름 다 얘기해드린 것 같죠? 자 가로 이게 5.5cm 포대 식재가 되어 있는데 이렇게 잘생겼습니다. 애기 파랑새 2,000원 소개해드려요. 근데 엄마 옆에 다 하나 뭐가 올라오고 있죠? 제가 봤을 때 저 꽃대예요 여러분들. 꽃대인데 그냥 어느 정도 좀 올라오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꽃대 제거해줘 보세요. 자 요 애기 파랑새 2,000원 너무 예쁘죠? 자 여기 애기 파랑새 왔으니까 우리 2,000원 또 다 여기 뭐 없나? 아 여기 있다. 자 짜자짜짜짜 요거 너는 요거는 카시오 적금은 3,000원입니다. 카시오 적금 카시오 적금 지금 보니까 환엽 타입 새엽 타입 같이 섞여 있죠. 야 카시오 적금이 이렇게 진짜 덩값으로 이렇게 판매를 하다니 진짜 카시오 적금에 대한 네. 자 5.5cm 포대 식재가 되어 있죠. 입장은 어때요 여러분들? 약간의 백분감 진한 손톱 붉은색 라인을 가진 금으로 내려오는 카시오 적금 5.5cm 종잣포트에 지금 식재가 되어 있고요. 사이즈가 5.5cm 포트에 식재가 되어 있어서 그렇지 7cm 포트로 식재가 되면 애들 더 커 보일 겁니다. 카시오 적금은 3,000원 판매를 하고 있고요. 풀 샴페인은 5,000원입니다. 7.5cm 풀분에 식재가 되어 있고요. 색감 진짜 영롱하니 요 라인과 그다음에 빛감, 색감, 모양 뭐 하나 빠지지 않고 예쁩니다. 기분 좋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정말 고급스러운 그런 느낌. 7.5cm 풀대 식재가 되어 있고 라인 좀 보세요. 샴페인의 특유한 라인이죠. 요 퍼플 샴페인은 요 녀석 가격은 5,000원 소개를 해드려요. 여러분들 지금 우리 꼬나래 다육에 사장님 우리 이제 애기 몬도는 없어요? 어디 있어?
애기몬노가 있는데, 애기몬노. 애기몬노는 이제 왜 없어? 자, 애기몬노, 여러분들 궁금하신 분들은, 제가 사장님한테 지난 시간에, 왜, 아리엘은 애기, 아리엘이 없어? 제가 사장님한테 얘기 드렸었어. 근데 오늘 보니까 애기 파랑새가 와있네. 자, 퍼플 샴페인 5,000원 소개해드리고요. 몬노 2,000원 소개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애기 파랑새, 애기몬노, 그 다음에 카시오 적금, 요런 거 궁금하신 분들은 요렇게, 요렇게 주문하시면 돼요. 애기몬노. 5.5cm 포대 식재가 되어 있어요. 진짜 떼글떼글. 제가 거리대에서 아침마다 보여드리는 그 몬노가 바로 요 사이즈 애기몬노였어요. 근데 키우니까 그렇게 큰 거예요. 애기몬노는 2,000원 소개를 해드리고요. 오케이, 레드베리 3,000원 여기 있어. 여러분, 아니, 옛날에도 요거 3,000원 소개해드렸을 거 아니에요. 근데 6,000원하고 비교하니까, 아, 그냥 6,000원짜리가 더 나은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하면 이거 못 파는데 큰일 났네. 그러니까 여러분들, 난 나는 하나만 키워볼래 하시는 분들은 레드베리 3,000원 괜찮고요. 레드베리 지금 3,000원도 지금 소개를 해드려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도전하고 싶으신 그런 어떤 다육으로 도전하시면 되겠죠? 레드베리는 3,000원. 레드베리 그러면 주문하실 때 어떻게 하셔야 되겠습니까? 레드베리 가격 꼭 기재해 주셔야 합니다. 레드베리 3,000원. 3,000원도 소개해드렸습니다. 다음은 안젤라, 안젤리나네. 안젤리나 7,000원 소개해드립니다. 이야, 엽성이, 아니, 이거 완전, 이파리가 돼지 똥똥이 같아. 보통은 안젤리나를 안젤리나 뭐 이렇게 했던 것 같은데 7.5cm 풀분의 식재가 되었는데요. 얘를 완전 달달 묵어왔고요. 완전 달군 애만 제가 보다가 완전 이렇게 통통해가지고 이렇게 큰 애 보였고 너무 재밌다. 진짜로 요거 여러분들 색감 진짜 예뻐지거든요. 근데 보니까 여기 꽃대에 이파리도 굵고 요거 번식하셔도 돼요. 약간의 금발들이 얘가 좀 기본적으로 좀 갖고 있었거든요. 어머, 여기 금발 봐. 여기 이렇게 요 안젤라 가격 진짜 착해졌습니다. 엔젤리나 정확하게 할게요. 엔젤리나 이름표 갖고 있으니까 엔젤리나 7.5cm 풀분에 통통한 요에서 가격은 7,000원 소개해드립니다. 다음은 짧은 잎 적성 군생이라고 하면 안 되겠다. 짧은 잎 적성 가격 2만원 소개해드립니다. 포트 사이즈 11cm 포트 식재가 되어 있습니다. 뭐야, 짧은 잎 적성이 뭐 가격이 왜 이렇게 비싸? 짧은 잎 적성은 여러분들 원래 가격대가 있습니다. 원래 몸값이 있는 녀석이에요. 그래서 처음에 짧은 잎 적성 만나시는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냐면, 아이구야, 저게 뭔데? 이렇게 생각하실 거야. 얘가 맑은 주황빛으로 물이 들고요. 긴잎 적성, 짧은 잎 적성 이렇게 부릅니다. 긴잎 적성은 색감이 훨씬 더 진하고 탁하고요. 짧은 잎 적성은 색감이 맑고 살짝 입장이 짧아요. 그리고 약간 보조개 같은 느낌도 있고 이렇게 맑은 느낌 듭니다. 짧은 잎 적성 새끼 사실은 조금 잘 달아주는데 너는 독신이 여기 애기 하나 있구나. 여기 하나. 자, 보통 하나 두 개의 새끼를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짧은 잎 적성 가격은 2만원 소개해드리고요. 주피터가 돌아왔습니다. 주피터, 제가 처음에 이거 2만원입니까? 라고 했을 때 제가 잘못 그거 사장님께서 가격 책정한 줄 알고 촬영 멈췄잖아요. 주피터, 뭐 가이아도 2만원이고 주피터도 2만원이구나. 저는 주피터를 맞아요. 마리아. 자, 요만한 사이즈. 아, 요거보다 근데 좀 더 컸었어요. 컸다고 생각해야지. 좀 더 큰 녀석 10만원에 사서 지금 잘 키우고 있어요. 그럼 됐죠. 요 주피터 2만원, 포트 사이즈 14cm 포트 식재가 되어 있어요. 주피터 각이 이렇게 있죠. 각이 이렇게 삭삭 져 있어요. 그래서 각 없는 애는 뭐 어쩌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니까 어쨌건 얘는 각 있잖아요. 이렇게 싹싹 이렇게 주피터 2만원 소개해드립니다. 다음은 라자가 금군생 5만원 소개해드립니다. 자, 라자가 금군생, 제가 우리 그 꼬나레다에게서 대품 8만원도 소개를 해드렸는데 대품 8만원 얘 그 화분에다 옮겨놓으면 사이즈 차이가 크게 안 나더라고요. 어떡해, 큰일 났네 그거 안 팔리면. 자, 그러니까는 여러분들 요게 가성비가 너무 좋아요. 라자가 금, 제가 지난 토요일날 라자가 소개해드렸거든요. 갑자기 도리도리 라자가 금이에요. 요거는 라자가 금군세 5만원, 요거 진짜 여기가 가성비가 최고 좋은 구간에 있어서 강추드리는 겁니다. 라자가 금군생 5만원. 얘도 예쁜데 얘도 너무 예뻐요. 얘도 너무 예쁘고 라자가 보여드렸습니다. 샤넬 젤리 군생은 12,000원입니다. 아이고야, 어떡해. 포트 사이즈 10cm 포트에 이렇게 많이 올라가 있어요. 샤넬 젤리. 근데 제가 지난 토요일날 골드 젤리 보여드렸는데 기억
안 나시겠죠? 같이 보여드릴까요, 한번? 자, 오른쪽은 골드 젤리, 왼쪽은 샤넬 젤리. 골드 젤리는 지금 군색 16,000원, 샤넬 젤리는 군색 12,000원 소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색감이 골드 젤리는 진짜 말 그대로 약간 노랑빛이 조금 더 강하고요. 샤넬 젤리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녹빛이 조금 더 강하게 올라오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런데 머리밥 수는요, 차이가 없고 야무지고 다부진 거는 차이가 없어요. 그래서 와, 진짜 요거 너무 가격 괜찮습니다. 샤넬 젤리 군생 가격 12,000원. 요거 12,000원 진짜 대박일 것 같아요. 요거 12,000원 소개해드리고요. 다음은 멕시코 로즈 15,000원 소개해드릴 거예요. 멕시코 로즈, 여러분들 멕시코 로즈는 좀 요만한 가격대면 최소 18,000원 이상으로 지금 소개가 되고 있는 멕시코 로즈입니다. 비교 검색 꼭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꽃나래 다육은 기본적으로 다른 그 농장처럼 뭐 할인을 한다거나 뭐 이렇게 뭉태기로 뭐 일괄 가격으로 판매한다거나 그러지는 않아요. 그렇지는 않지만 기본적으로 가격대가 조금 그 경쟁력이 있다는 건 아마 구매해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포트 사이즈 12cm가 조금 안 되는 포트 사이즈 식재가 되어 있고요. 멕시코 로즈 가격 15,000원 소개를 해드립니다. 다음은 반데리 에뛰의 가격 6만원. 예쁘죠? 멋있죠? 꽃이 여기 지금 꽃이 계속 피고 지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이고, 이거 위험한데, 이거. 끝에다가 뭘 해놔야 돼. 요, 지금 반데리가 목대가 이렇게 굵은데 얘가 6만원이래요. 근데 이제 물론 가짓수가 그렇게 많진 않아요. 많진 않지만 요 정도 사이즈가 굉장히 크거든요. 근데 꽃이 굉장히 많이 달려있어요. 쟤도 꽃대가 엄청 많이 달려있어요. 아, 이렇게 이런 반데리의 꽃이 지금 이렇게 피어있죠, 여러분들. 아, 매장에 오셔가지고 요건 가져가시면 진짜 딱 좋겠다. 어우, 너무 예뻐. 자, 반데리 에티에 가격 6만원. 가격대 진짜 착해졌죠. 세상에, 이렇게. 이 아프리카 식물 뭐 흙 되게 예민하다 하는데 이 녀석 진짜 엄청 편안한 흙이 심겨져 있는데 반데리 에티에 가격 6만원 소개해드리고요. 다음은 너의 이름이 무엇인가 하면 라피네 철화 9만원 소개를 해드려요. 12cm 포트 식재가 되어 있죠. 요 라피네 철화는 여러분들 있을 때, 저 그래서 키핀장에서 제가 키우고 있는 라피네들 다 소환에다가 라피네 철화 하나가 완전 쭈구리가 됐어. 쭈구리가 돼가지고 그 쭈구리 분갈이 해줬어요. 자, 요거 어때요? 요 녀석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가져가시면 성장을 조금 더 시켜주시고 조금 더 야무지게 좀 달궈 갖고 성장시키면서 주된 성장 달구는 건 햇볕에 놓으면은 어느 정도 조금 달궈지면서 크면서 하니까 그렇게 딱 키우면 딱 좋을 것 같아요. 라피네 철화 가격은 9만원 소개를 해드립니다. 다음은 환엽 맥라이징 2만원. 웬일이야, 이쁘다. 색감이 진짜 독특하다. 우와, 그러게. 진짜 맥라이징의 어떤 그런 색감과 엽성이 정말 마음에 듭니다. 환엽 맥라이징. 포트 사이즈 10cm 포트 식재가 되어 있고요. 가격은 2만원 소개를 해드립니다. 이야, 그러니까 요런 그 엽성이 좋은 녀석들만 고르셨겠죠? 잘생겼죠? 좀 거칠어요. 얘는 되게 거칠면서 색감이 요렇게 지금 확실하게 요렇게. 저는 요런 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전 미국 마리아 되게 좋아하거든요. 미국 마리아의 그런 삘이 굉장히 많아. 이거 진짜 잘생겼어. 환엽 맥라이징 가격 2만원. 포트 사이즈는 10cm 포트에 식재가 되어 있어요. 와, 요것도 얘는 엽성이 진짜 끝내준다. 이렇게 환엽 맥라이징 보여드리는데 닮았어. 그 애, 다른 애. 그 비싼 애, 다른 애랑 진짜 많이 닮았어. 그 애 아니야, 혹시 이거? 환엽 맥라이징은 2만원 소개해드립니다. 알바니 12,000원 소개해드리는데 변이의 느낌이 굉장히 많아요. 알바니 같은 경우에는 러브 애플 알바니 뭐 이렇게 해가지고 가격대가 그렇게 높더니 이렇게 착한 가격으로 내려왔죠. 5.5cm 포대 식재가 되어 있습니다. 알바니 금빨이 살짝 들어가 있어요. 금빨 들어간 이 알바니가 12,000원 소개해드립니다. 멕시칸 스노우볼 군생 가격 10,000원입니다. 이야, 좋다. 포트 사이즈 12cm 포트 식재가 되어 있는데 얘가 요런 느낌이에요. 약간 진짜 그 설탕가루, 눈발, 서리발을 맞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는 멕시칸 스노우볼입니다. 얘는 변이도 좀 잘 일어나는데 이거 요 녀석 약간 느낌 독특하다. 요렇게. 요런 느낌. 보통은 그냥 이런 느낌이거든요. 근데 요런 애들이 간혹가다 있죠. 포트 사이즈 12cm 포트 식재가 되어 있어요. 가격 10,000원. 좋죠?
만원 소개를 해드려요. 멕시칸 스노우볼입니다. 다음은 설빙 군생 12,000원 소개를 해드립니다. 와, 통통하게 진짜 잘 키웠다. 이 설빙은 아이시그린이 살짝 늘어난 것 같은 그런 느낌 들지 않으세요? 아이시그린을 살짝 늘려놓은 듯한 이 모습. 포트 사이즈 12cm 포트의 설빙 군생은 12,000원이요. 너무 괜찮죠? 12,000원 소개를 해드리고요. 아이시그린 좋아하시는 분들은 설빙도 추천드립니다. 레드탄 군생 25,000원 소개해드립니다. 잘생겼다. 예쁘게 생겼죠? 저는 레드탄이 그렇게 좋아요. 14cm 포트의 식재가 되어 있고요. 이렇게 얼굴이, 아, 얘는 진짜로 홍등하고 너무 많이 닮았어. 이거 이파리 안에 딱 떠가지고 여러분들 이렇게 음료수 이렇게 딱 떠서 먹어도 떠먹을 수 있을 것 같지 않아요? 그럼 왜 음료수를 떠먹냐 이제. 그러니까 근데 그래도 될 것 같잖아요. 그쵸? 요 레드탄 너무 잘생긴 녀석 가격 25,000원 포트 사이즈 14cm 포트에 식재가 되어 있습니다. 레드탄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데 다부텍 요즘에 계속 레드탄 군생과 막 분갈이를 하고 있습니다. 너무 예쁘니까 요 녀석들 요 레드탄 보여드리고요. 상아 군생도 12,000원 소개를 해드립니다. 포트 사이즈 10cm 포트에 식재가 되어 있습니다. 상아 백분감이 굉장히 강해서 멕시코 자이언트의 느낌이 굉장히 강하죠. 이 상아가 전부 다 3도 이상으로 되어 있어요. 상아 군생 12,000원 소개를 해드립니다. 백분감 강하고 요로 트럼소 같은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상아 꼭 한번 키워보세요. 상아 군생 12,000원 소개해드립니다. 레드 환타지아 군생 18,000원 소개해드립니다. 포트 사이즈 12cm 포트에 식재가 되어 있습니다. 요 레드 환타지아 지금 3도 이상으로 되어 있는데요. 요즘에 레드 환타지아, 체리 환타지아, 살로 요런 애들이 진짜 시중에서 만나기가 어렵네요. 요 레드 환타지아 여러분들 이제는 요런 애들은 두수로 여러분들 구매 결정하셔야 해요. 첫 번째에서 제가 엘샤 철화 17만원 소개해드렸었잖아요. 같이 한번 볼까요? 뭐 엘샤랑 다르잖아. 그쵸? 달라요. 근데 물드는 모습이 비슷해가지고 많은 분들이 너무 좋아하시죠. 자, 왼쪽은 레드 환타지아 지금 3도 군생 18,000원, 오른쪽은 엘샤 철화 17만원 지금 같이 보여드리고 있어요. 레드 환타지아는 3도 이상 보내드리고요. 가격은 18,000원 소개해드립니다. 말간 군생 18,000원 소개해드립니다. 세상에나. 자, 포트 사이즈가 11.5cm 정도 되는 포트 사이즈의 이 말간 군생 18,000원. 말간 하면 여러분들 진짜 많은 분들이 말간이 지금 18,000원 지금 판매를 하고 있어요. 머리 두수가 굉장히 많죠. 말간은 여러분들 진짜 물들었을 때 맑은 젤리같이 물이 들어서 말간이라고 한대요. 한동안 대륙에서 너무나 많은 사랑으로 우리나라 그에 있는 웬만한 매니아님들은 살 수가 없을 정도로 품귀였었는데 지금은 중국에 수출 안 되고 하면서 내수로 돌아오면서 이렇게 지금은 우리가 착한 가격으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말간 군생 머리밥 이렇게 맞는 녀석 가격 18,000원 소개해드리고요. 서던벨 군생도 3만원 소개를 해드립니다. 이거는 제가 진짜 아 정말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려야지 라고 마음을 먹고 있을 정도로 잘생겼어요. 서든벨 이거 진짜 너무너무 괜찮아요. 너무 예쁩니다. 저는 이 서든벨이 너무 좋거든요. 여러분들 아마 보시면 저게 뭐가 이쁘다고 그러실 수 있는데 저는 진짜 너무 마음에 들어요. 너무 마음에 드는 이 서든벨 군생 가격 3만원. 어쩌면 개인적인 취향일 수도 있는데 요 손톱하며 얼굴하며 얘가 꽃이 어떻게 피냐면 얘가 그랍토 페탈룸처럼 그렇게 펴요. 그리고 이 한쪽이 뭐 실버스타 혹은 폴리페럼이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굉장히 많이 닮았거든요. 아마 그럴 거예요. 예쁘죠? 잘생겼죠? 너무 예쁩니다. 서든벨 군생 3만원. 예전에 요 정도 가격이면 5만원대가 너무 썼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보면서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너무 탐나요. 12cm 포트 가득 채우는 서든벨 군생 3만원 소개해드립니다. 이번 시간 꽃날의 닭에서 전화로 주문이 가능한 닭이 소개해드렸습니다. 지난 토요일날 소개해드렸었던 화분 잠깐 보여드리고 갑니다. 홍조분이 다시 지금 입고가 되었는데 이 홍조분은 6만원이에요. 여기 사이즈가 여러분들 자 이 정확한 이 화분에 관한 그 영상은 토요일날 영상 말미에 있으니까 여러분들 참고하시되 자 이 홍조분은 6만원, 이 홍조분은 8만원. 궁금하신 분들 영상 가셔서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 화분은 신상 화분인데 이게 여러분들 3만원이에요. 너무 괜찮죠? 이 화분.
요화분 지금 3만원 지금 입고가 되었고요. 홍조분 지금 요거 요 낮은 사각화분 구매해 보셨던 분들 지금 보시라고 제가 해드리고요. 영상 자세한 영상 궁금하시면 토요일 영상 찾아가서 보시면 돼요. 요 홍조분은 5개 6만원 세트. 자, 요거 1번 홍조분, 2번 홍조분은 긴 홍조분은 5개 7만원 세트. 자, 요렇게. 요것도 빨간색으로 보여드릴까요? 자, 요렇게. 지금 요거. 요거는 5개 7만원. 다음 3번 미니 사각분은 10개 6만 5천원. 10개 6만 5천원. 지금 지난 시간에 소개를 해드렸어요. 자, 요렇게. 10개 6만 5천원. 3번 미니 사각분. 다음은 4번. 4번 들꽃 화분은 11개 8만원. 11개. 11개. 제 손하고 비교하면 요래요. 11개 8만원. 가격, 색상 궁금하신 분들은 자, 토요일 영상 참고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5번은 수목분. 수목분. 요거는 10개 7만원. 개당 7천원인데 화분의 사이즈 굉장히 좋아요. 화분 사이즈 좋고. 자, 요렇게 제 손하고 비교하면 요 정도 사이즈 지금 가지고 있고요. 여기서 물마름 굉장히 좋아요. 5번 수목분 10개 7만원. 그 다음에 6번 물방울 화분 10개 7만원. 개당 가격 7천원인데 화분의 사이즈 엄청나게 좋아요. 진짜로. 너무 진짜 너무 커. 용량이 흙 용량이 진짜 많이 들어가요. 자, 요거 6번 물방울 화분 색감 요렇게 있어요. 물방울 화분 10개 7만원. 그다음에 7번 사각 물방울 화분 10개 7만원. 자, 사각 사이즈 요래요. 사이즈가 요렇게 좋아요, 여러분들. 요것도 10개 7만원. 그다음에 자, 단품 화분. 이거 5만원 요 화분 진짜 인기 정말 많이 팔리 판매가 됐었다고 해요. 아우와, 무거워. 한 손으로 들기에는 무거워. 사이즈가 얘가 28cm 화분이거든요. 근데 5만원이에요. 그래가지고 대품창 군생 식재하시는 분들께 인기가 진짜 많이 판매가 됐어요. 꽃날에 달기 오세요. 오셔가지고 여러분들 안전하게 포장해 가시면 진짜 좋을 것 같아요. 뭐 5만원. 그다음에 요 화분 개당 가격 2만원. 이게 진짜 좋죠. 이것도 2만원. 사이즈가 요렇게. 요렇게 상공에서 보면 요래요. 요 화분은 신상 2만원. 요 느낌에 진짜 못난이 화분, 못난이 모양이 얼마였어요? 아까 3만원이었죠? 자, 요거 2만원까지 소개를 해드려요. 저는 다음 시간 다시 또 찾아뵐게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